가자. 그 당시 동방신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정점을 찍은 상태였잖아요. 찍었죠. 내심 그 부분에 생각을 했던 건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기운으로? 저희가 갈 때만 당시에도 남자 그룹이 없는 거예요. 설레가 없는 거죠. 네. 설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일일이 이제 다 길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 명함 교환회라고 있어요. 명함 교환회? 네. 동방신기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팬분들 이렇게 하고 그 앞에서 한 세네 곡 이렇게 아카펠라 보여드리고 그런 것도 했었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몇천 명, 몇만 명에서 노래를 이미 불렀던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는 몇백 명? 적응이 안 됐겠다. 네. 저희도 좀 오만했었던 게 일본에 가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이 정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일본에도 어느 정도 팬층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건방진 기대감으로 갔다가 많이 오셔서 한 100명 조금 남짓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뭔가를 느꼈던 게 있어요. 그때 시기에 되게 그때 우리가 항상 큰 공연들만 했었잖아요. 근데 작은 공연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공연하면서 그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들을 이른바 소극장 공연도 그렇죠. 재밌더라. 작고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2009년도에 콘서트를 했는데 10만 명 이상이 왔어요. 완전히 이제 접수를 한 거잖아요. 와, 100명이 왔었는데 10만 명 외국인 정말. 그때 당시에는 부도칸에서만 섰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처음 등장할 때 그러면서 제 기가 눌려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기가 눌리니까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아, 둘이 내가 보기엔 다를 것 같아. 상당할 수 없네. 둘이 다르다. 둘이 따로 들어봐야 돼. 따로 들어봐야 돼. 전 되게 설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기운이 부담스럽긴 해요, 가끔. 네. 근데 뭔가 그 순간에 정신이 딱 나가버려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단독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총 한 일본 투어 26회를 하면서 관객 동원수가 55만 명.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록을 이렇게 넘었거든요. 유료 관객이. 네, 유료 관객. 그게 중요해요. 유료 관객. 그거를 강조해야 돼요. 초대권이 아니라 유료 관객.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 뭐 언제예요? 도쿄돔 이번 전에 마지막 도쿄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아실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데 제가 웬만하면 성격 안 울어요. 옛날에 제가 제 자신과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제일 기쁠 때 한번 울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많이 참았었는데 이제 두 명이서 그 긴 시간을 두 명이서 해냈잖아요. 해냈죠. 네, 해냈을 때 갑자기 눈물이 펑펑 우는데 그게 관객분들도 그냥 같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는 다시 오지 않는 약간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서 나를 보면 저 완전히 아까네 그 모습이 완전히 이미노 아루 스테이지 だから 이만 완전히 매차 오래시대 아니 그런 무대 서면 기적을 맛본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김시호 형님이랑 뭐 윤도현 형님, 강선 형님이랑 그 뽕빨라는 콘서트를 해갖고 맞아요. 예전에 뭐 했었어요. 뽕빨 브라더스라 그래갖고 그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또 가수가 하니까 노래가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쉬어갖고 형님 저 오늘 노래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숨 마시다가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만 명 이상이 막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목소리가 쏙쏙 나온 거 기적을 보고 있거든요. 가수는 이런 거면 너무 나오는 거야. 나는 창민 씨도 뭐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어디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집안에 올해 안에 이제 좀 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연 중간에 갑자기 제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3일 동안 거의 3일 동안 1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고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주의 아들이니까 저도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또 손님 맞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술도 조금 마시게 되고 잠도 못 자니까 컨디션이 정말 최악